안녕하세요, 꿀TV 시청자 여러분. 골잉글리시의 류쌤입니다. 우리 꿀TV 구독자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축구도 보고 영어 실력도 업! 골잉글리시와 함께하는 축구 영어 시간 출발합니다. 뉴캐슬 take on Wolves at St. James Park on Sunday, looking to secure their fourth win in six Premier League games. 오늘의 표현, take on. 축구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는 그저 한 팀이 다른 팀과 경기를 한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격수가 드리블로 상대팀의 수비수를 제친다라는 뜻입니다. 이번 기사는 어떤 의미로 사용했을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Newcastle take on Wolves at St. James Park on Sunday, looking to secure their fourth win in six Premier League games. 'Did you all get that?' 여기에서는 첫 번째 뜻으로 뉴캐슬과 울버햄튼이 경기를 펼친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류쌤과 골TV에 많은 힘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혹시 축구 보시다가 궁금했던 표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골잉글리시의 류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골TV 구독자 3만 이벤트! 이번에는 3만이다! 손흥민 사인이 담긴 함부르크 유니폼을 드립니다.